어, 이분 조금 우리가 아는 컨트리 느낌인데, 그치? 오, 그래, 이 느낌이었어. 하듯이, 그치? 와, 이거 진짜 텐션 올라간다. 이게 분명 무슨 뜻을 담고 있을 텐데. 악마 얘기. 하이, 기글! I'm 유지! I'm 사네! 안녕! 기글, 기글! 한국의 전통 음악은? 한국의 전통 음악? 아리랑 아니야? 무조건? 고전 음악은 아리랑일 수 있는데 전통 음악은 오히려 케이팝이 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전통? 요즘 아이돌 노래? 트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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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컨트리 음악? 막 이렇게 농장에서 이렇게 기타 치는 그런 거 아니야? 어? 힙합? R&B? 근데 그건 너무 그쪽 문화 아니야? 오! 오! 나 맞췄어. 컨트리 뮤직, 미국 대중음악의 한 장르. 미국인들의 전통적으로 좋아하는 장르로 이에 맞게 음악 판매량도 높다. 약간 우리나라 언니가 말했던 트로트랑 비슷하네. 그러니까. 대중적이고. 그치, 대중적이고 전통적이고. 농장에서 왠지. 50대들이 트로트를 좋아하는 것처럼 미국에도 이런 컨트리 뮤직을 좋아하는 그 층이 있대요. 아, 그 무엇이 못하지. 그리고 오늘 주제는 이제 미국에서 컨트리 뮤직? 이건 딱 기차 그 뭐라 창고 같은 데에서 앉아서 노래 부르게 생겼어. 오, 이거 완전 찐. 오, 맞네. 화물차 열차 타고 막 이렇게 딱 표시해서 말해주네. 맞네. 이게 시골에 살다가 도시로 상경한 청년의 노래다. 그래, 그 엄마한테 못해 구웠나 봐. 사춘기가 지났어. 18살, 19살 때 쓴 거야. 그래서 이제 21살에 감옥을 간 거지. 아이고, 엄마는 이제 자기가 애를 낳고 보니까 자기 엄마가 낳은 거야? 벌써 낳은 거 아닐까? 낳았대요? 아, 모르겠어. 아니면 그냥 했을까? 깜방 갔다 와가지고 정신 차린 거야. 이 노래는 뭘의 자전적인 얘기를 담고 있대. 아, 자기 자서전 같은? 엄마의 바람을 저버리고 결국에는 또 강도죄를 해서 감옥에 애들. 3년을 보내고. 아, 감옥에서 진짜 쓴 노래네. 나는 생각보다 실생활에서 되게 많이 듣고 살아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 친숙해, 맞아. 멜로디가 맞아. 친숙하고 그리고 신나는 노래만 있을 줄 알았는데 아까는 또 되게 또. 슬픈 노래도 있고. 어? 달리? 오, 이거 오. 완전 달리네. 이건 말 타고 왠지 이럴 것 같아. 으랴으랴 하면서 조지아의 오, 나 이런 스커트를 들은 것 같아. 오, 약간 빌리 소리 느낌 나는데? 내가 좋아하는 빌리 소리. 아까 맞아. 와, 이거 진짜 텐션 올라간다. 다다다다다다. 오, 되게 심오한데? 심오하고 소설 같다, 뭔가. 소설 한 편을 노래로 담아놓은 것 같아. 와, 나는 멜로디랑 이런, 뭐라 하지? 말하듯이 하는 게. 이게 분명 무슨 뜻을 담고 있을 텐데. 해석하기 너무 어렵다. 근데 노래 스타일이 말해. 너무 좋아. 나도 스타일은 좋은데. 해석은 신나는데? 그냥 악마 얘기. 배팅을 하는 느낌이야. 깡만 나면 소년이랑 악마랑 배팅하는 느낌? 이거 천재 아니야, 이 정도면? 그 활에 불을 켜고 약간 이런 가사가 그 바이올린 활을 얘기하는 건가? 악마가 먼저 연주를 했고 뒤에 조니가 연주를 했는데 누가 이길까요? 아, 누가 이길까요? 조니가 이겼으니까 자랑하는 거. 나는 사실 악마가 이겼을 것 같아. 어, 이건 조금 우리가 아는 컨트리 느낌인데, 그치? 오, 그래, 이 느낌이었어. 오, 이건 약간 뭔가 새벽에 먼 길 떠날 때 이제 차에서 틀어놓기 좋은 노래다. 진짜. 완전 이게... 갔어. 너 혼자 지금 여행하고 있어. 어, 약간 운전대 이렇게 잡으면서 창문 이렇게 양쪽 열어놓고. 근데 이게 그런 거 너는 잘 상상한다. 텍사스잖아. 텍사스가 딱 도로가 이렇게 뻥 뚫려있고. 그치. 소리가. 카우보이의 인생에 관한 노래래. 아, 역시 텍사스 나올 때부터 알아봤어. 그치. 자신이 직접 초래한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결국 내 선택은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거를 그래, 멋진 뭐, 내포하고 있는 노래래. 오오, 내가 말한 딱 그 품. 오, 근데 약간 노래의 사운드로 봐서는 가장 오래된 노래 같아. 지금까지 들은 노래 중에. 맞아. 진짜 클래식해, 노래가. 이건 진짜 엄마 아빠 시절. 그치. 할머니 맞아. 할아버지 시절. 막 이렇게 흑백 TV인 시절. 그치. 사랑에 대한 거네, 이거는. 당신을 복잡하게. 멜로디 때문에 되게 좀
고백하는 것 같아. 귀엽다. 그러니까 뭔가 나도. 이건 고백송 같은 느낌인데? 귀여워. 되게 가볍게 들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들었던 노래랑 조금 다른 느낌? 다 틀렸대. 다 틀렸어. 이건 뭐야? 가수 행크는 부인인 오드리어와 두 번의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며 안정치 못한 삶을 살았다. 최종적으로 이혼하고 이혼 노래였어. 금세 빌리를 만나 사랑했다. 그럼 빌리랑 또 차를 타고 가던 중에 금사빠야. 전 와이프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그녀 언젠간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적어달라고. 되게 나빴다. 왜 자기가 사귀었던 사람 욕하는 거 제일 나쁜 애야. 내 전 와이프에 대한 욕을 하고 있는데 그거 좋다. 빨리 받아 적어. 하면서 현 와이프한테 이걸 받아 아티스트네. 적으라고 하는. 찐 아티스트. 노래 멜로디가 달달한데 우리 낚였다. 인상이 되게 강하시다. 근데 노래가 Always on my mind. Maybe I love you. 그걸 이제 본인이 떠나고 나니까 아 내 마음이 이랬구나 만 거지. 있을 때 잘해야 돼 그러니까. 언니 나 지금 집중하고 있잖아. 사랑한다고 맨날 말해줘야 돼. 근데 이건 슬프다. 너무 슬프다. 나도. 경험담 같은 거 있으면 하나씩만 들어. 경험담 있을 때 잘하라고. 응? 우리 엄마가 언니랑 나를 혼자 키우셨거든.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근데 엄마가 항상 건강하시다가 그 갑상선 암이 발견되신 거야. 그래서 그때 갑자기 얘가 눈물 날 것 같아. 근데 그때 약간 느꼈었지? 아 그때 이거 슬픔 이거 울리려고 만들어서 어떡해. 나 ENFP라고요. 그러니까 가족이 한번 아프면 몇 년이 지나도 그 얘기를 할 때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 그래서 그때 그 감정이 다시 상기가 된단 말이지. 옆에 있는 사람을 진짜 제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맞아. 것 같아. 언니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1982년 그래미상 최우수 곡으로 선정된 곡. 구구절절 떠나간 연인에 대한 그리움과 반성으로 첫사랑에 대한 아쉬움이 이게 강렬 아니야. 이렇게 떠났구나. 어쨌든 떠나갔는데 내가 나부터 잘했지 못했다. 열차는 지나갔어. 끝났어. 생각하는 톡톡톡 이미지랑 비슷해요? 아니면 이거는 너무 달라. 저는 이렇게 당당당당 약간 나도 경쾌하게 이렇게 막 흔들어야 될 것 같은데 하찮은 내 친구들. 제목이 Friends in Low Plan. 근데 앨범이 엄청 사갔는데? 진짜 좋다. 어떡해. 부츠 맞아. 컨트리 하면 부츠 신고 다니는 뭐지? 자기를 자책하고 있어. 뭔가 본인을 자책하면서 두려움에 젖었다? 자기의 지난 날을 뭐 회상하는 건가? 아니 친구. 내가 살다 보니까 친구들이 아니야. 얘가 여자를 사귀었는데 친구들이랑 노는 게 더 좋고 술에 진탕 빠져 사니까 여자가 그래? 싫어서 떠나는 거 같아. 나는 인생 살다 보니까 내 친구는 하나도 다 하찮고 보잘 것 없다고 회의감 그런 느낌인데. 그런데 맞을 것 같다고. 지금 더 좋다. 이런 남자를 많아. 이런 남자를 만나면 안 돼. 다 맞아. 20대 이제, 초반이야. 그러니까 회상을 했네. 자기의 그때 그 시절. 지갑을 놓고 온 작곡가 리가 어떻게 돈을 낼 거냐는 말에 걱정 마. 내 친구들이 있으니까 라고 요리사를 알아 라고 대답을 했대. 같이 있던 작곡가 블랙웰이 이렇게 대답을 흥미롭게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 자기는 화려한 이런 데보다 그런 내 진짜 진정한 친구들이 있는 이 하찮은 친구들이 있는 그러니까 술집이 좋다. 동네 술집이 좋다 이거지. 그치. 또 갬블러? 목소리 너무 좋다. 좀 나른하고 나 근데 이런 중저음 너무 좋아해서 진짜 뭔가 기차 타고 그 숲속을 이렇게 풍경이 지나가는 게 보이는 거 같아. 그 인생에 철학이 담긴 작가. 도박 얘기를 하면서 인생 얘기, 인생 조언을 해주네.
그러니까 이게 어. 그냥 카드는 게임일 뿐이고 이렇게 한 잔씩 또 마시라고? 어, 되게 철학적이다.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 그냥 제대로 사는 법을 알아야 된다. 도망갈 때도 알아야지. 그래. 맞아 맞아. 박수 칠 때 떠나라. 그렇지. 카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쉽네. 일단 그 서사 자체가 가사에서 기차를 타고 가는 중에 이제 만났다는 게 되게 인생 얘기와 잘 어울리는 멜로디야. 멜로디랑 너무 잘 어울려. 삶을 배운 노인의 지혜가 느껴지는 곡이라고 이를 기반으로 한 가수 케니 로저스가 주연을 맡은 동명의 TV 시리즈가 제작이 되면서 되게 높은 인기를 끌었대. TV 시리즈까지? 미국에서. 와. 근데 이거 재밌을 것 같아. 나는 이거 나중에 집 가면서 풀로 한번 들어보고 싶어. 드라마를 보고 싶어. 우리나라에 트로트란 노래가 있잖아. 인생에 그냥 그런 게 좀 결이 맞는 느낌. 결이 맞아 맞아. 근데 우리나라랑 사실 정서적으로 크게... 비슷해서 나도 놀랬어. 맞아. 다 노래는 하나잖아. 진짜 하나인 것 같아. 컨트리에서도 느낄 수 있다는 게 되게 신기했어. 즐겁게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그럼.